자, 이 사주는 전설적인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사주입니다. 사주 정확합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글에서 검색해서 시간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호로스코프를 치서 들어가면 시간까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58년 무술생, 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58년 개띠입니다. 개띠입니다. 짧은 생을 살았어요. 52살까지 살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인병을 넘어서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생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자, 죽은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고 사주학적으로 판단을 해 드릴 것이고, 일단은 마이클 잭슨의 그 전체적인 사주 구성 이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 무토가 신으로 태어나서 무임경이라는 월분자가 있는데, 여기서는 경금이 봉기가 투한 데서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격이 식신격이 되겠다. 자, 일단 식신격이 만들어지면 사주가 성격되느냐 파격되느냐를 일단 따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운로를 판단하고 나가는 게 기본적인 순서입니다. 자, 첫째 식신격은 제일 먼저 치용하는 것이 재성입니다. 자, 정편제를 가리지 않습니다. 재성은. 이거는, 그 이유는, 식신이 대표적인 길신인데, 식신을 보호한다는 개념이에요. 자, 식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인성이잖아요. 인성은, 어떻게 지금, 인성인데, 병화, 정화가 인성에 해당이 되는데, 무토일간은. 이게, 경금을 깨고 들어오는 것을 임수가 막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성이 막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격이 깨질 일이 없어요. 격이 깨질 일이 없다. 그래서 식신을 보호한다는 측면. 첫 번째 용신을 식신을 합니다. 두 번째는 편간을 용신합니다. 편간. 자, 이거는 재산한다는 겁니다. 재산. 이거는 일간을 보호합니다. 일간이 다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또 식신이 보완을 해줍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가 생한 것은 일간이 생한 게 식신상관인데 이것은 자기를 지켜줍니다. 즉 말하자면 관살, 살이 와서 일간을 공격하는 것을 지켜준다. 격이 생한 것도 격을 지켜준다. 그래서 뭐든지 자기가 생한 자식은 자기를 지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세 번째는 정관과 합을 하는 경우에요. 자, 이 경우는 양일간에 해당됩니다. 식신이 양일간은 정관과 합을 하고, 그 다음에 음일간은 정인과 합을 한다. 자, 인수. 자, 이것은 음일간의 경우. 자, 이 경우는 연간과 월간이 있어야 돼요. 연간과 월간이 있을 때 합으로 인정하지, 떨어져 있으면 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식치산입니다. 기식치사는 뭐냐? 이건
식신을 뿌리고 살과 인을 자 이제 관도 들어갑니다. 쓴다 이 말입니다. 자 이 경우는 정강 구조가 관살 자 정간도 들어가요. 꼭 편간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정간 들어갑니다. 관살 플러스 인성 이 구조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관살 플러스 인성 플러스 식신의 구조도 된다. 결국은 식신 투관이 안 되면 안 되고 정간 구조가 관인 상생 살과 살인 상생 해도 되고 식신이 투관돼도 식신이 투관돼도 인성이 식신을 누른 상태에서 관사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갑을목 일간이 인묘진 인묘진에 태어나가지고 병 정화가 투관된 경우 이걸 갖다가 목화토명이라 합니다. 아주 좋은 소죠. 자, 그 다음에 경신금 일간이 자기 계절인 신유 수료를 태워가지고 임, 계수가 투관. 되면 이걸 갖다가 금백수청이라고 합니다. 이 사주도 아주 좋은 사주입니다. 이 두 목화통명과 금백수청은 용신이 없어도 성격이에요. 그냥 식신격 자체도 성격이다. 이 다른 거는 이런 게 하나씩 있어줘야 성격이에요. 식신격만 있는 격만 있다. 이런 경우고, 이 목화통명 금백수정은 격만 있어도 그 자체가 성격으로 판단한다. 자, 여덟 번째는 경신금일간이 해자축으로 태어나면 조가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관사를 지원하는데 이왕이면 편간을 지원하기 더 좋겠죠. 제사를 하니까. 그러나 정간을 써도 식신과 정간이 상관계는 아니지만 식신과 정간이 만나고 있어도 이 자체도 조 때문에 성격으로 봐줍니다. 괜찮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식신격의 성격요인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해당이 되면, 그 사주를 성격된 사주로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마이클 잭슨은 식신격인데, 자, 임수, 이 재성이 투관되고 왔어요. 그래서, 1번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대로 성격이 됐다. 근데 이 사주는요, 더더욱 사주가 좋은 것이 뭐냐. 자, 일간, 격, 이 용신 세 개가 전부 다가 월지에 통근하고 있어요. 일간은 무토에 통근하고, 재성은 임수에 통근하고, 식신 격은 경금에 통근한다. 그래서 이런 사주들이 꼭 한가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일간도 강하고, 격도 강하고, 용신도 강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들이 일반적인 식신격보다는 또 한 단계 더 그레이드가 높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이 식신이 공만 맞았어요. 예? 이게 경금이 공만이거든요. 무토일간은 무토일간
무인 일주는 일지궁과 충하는 것이 공망이에요. 일지궁과 충하는 것이. 토일간은 항상 일지궁과 충하는 게 공망이다. 그러면 신유가 공망이 됩니다. 그래서 격이 공망 맞았다는 게 좀 아쉬운 면이 있다. 그러나 이 사주는 용신이 튼튼하기 때문에 용신이 자기 장생지에 통근하고 있고 월지에 통근했다. 그래서 공망 맞은 거는 아쉬운 면은 있지만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식신격의 특성은 예술적 재능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음악, 미술, 또 체육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음악, 미술 이런 쪽도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대단히 두뇌 회전이 굉장히 빠릅니다. 촉이 빠르고 순발력이 뛰어납니다. 그 다음에 아이디어가 풍부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뭐 작곡, 작사 이런 것도 잘해내요. 척척척척 해납니다. 그게 이 식신격의 특성입니다. 그 다음에 또 식신격들은 좀 낙천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일간이 어찌됐든 갑목으로부터 이 사주의 경우 갑목으로부터 이 무토는 편안하다 이거야. 살이 자기를 두들겨 패러 오는 것을 이 경금이 다 막아주고 있다. 이런 놈에서 보면 편안하다. 그래서 좀 낙천적인 그런 성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적 재능이 이제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는 음악적으로 자기 재능을 발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울로를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울로를 마이클 잭슨의 생애와 대비해서 한번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마이클 잭슨이 58년 8월 29일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가난한 흑인 집에서 10명의 자녀들 중 8번째로 태어났다. 하여튼 뭐 형제간들이 부글부글한 거예요. 8번째로 태어났고 아버지가 자기를 학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매우 안 좋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철강일을 하는 일용직 노동자였고 개인적 취미로 친구들과 밴드를 결성하고 이렇게 취미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유년 시절은 굉장히 어려웠다. 그 이유를 이제 우리가 사주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자, 유년 시절 이 시기에 해당이 되는데 자, 신금이 뛰어 올랐어요. 이 신금이 대운에서는 항상 대운은 사주의 일부라고 판단하고 봐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금이 왔어요. 자, 이 사주에서는 식신격인데 상관이 투관되어 올랐다. 상관이 올랐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격이 혼탁해졌다. 길격은, 자, 이제 이거 지울게요. 자, 길격. 대표적인 길격이 제관인 시기입니다. 자, 여기서는 항상 이 세계는 항상 정자가 이 세계는 정이 아니군요. 이 경우는 정관 정인에 해당이 되고 재성은 혼잡돼도 괜찮아요. 재성 돈은 내 돈이 있어도 좋고 또 흘러가는 돈도 좋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재성 혼잡을 가지고 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관이 혼잡됐다? 이건 관성 혼잡이에요. 인성이 혼잡됐다? 이것도 인성 혼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정인, 그 사주에 정인이 있는데 편인이 들어오는 운은 아주 안 좋아요. 정관이 있는데 편관이 들어오는 운도 아주 안 좋아요. 식신이 자기 격인데 이 사주처럼 상관이 들어오는 이런 운도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잭슨은 이 시기 약 한 3살부터 7살 이 시기가 자기한테는 굉장히 좀 힘든 시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운을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부터 이제 보면 64년 6살 때 아버지에서 의해서 10남매 중에 노래 잘하고 밴드 잘하는 자식들을 좀 선별을 해가지고
밴드를 결성합니다. 그래서 이 밴드 이름이 잭슨 파이버라는 밴드 이름으로 결성합니다. 그리고 8살이 되고, 8살 때, 이제 이 운에 들어가겠죠. 8살. 12살. 8살 때, 형이 저 메인과 함께 리드 보컬을 맡기 시작합니다. 리드 보컬. 맡기 시작했고, 이, 이제, 같은 해, 지역 탤런트쇼에서, 아이갓 유를 불러서 우승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시기에, 이제, 벌써 두각을 나타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12살에, 12살. 69년 되겠죠? 12살에, 이 시기에도 해당이 됩니다. 12살에, 처음으로 발매했던 4장의 싱글, I want you back, ABC, to love you safe. 그 다음에, I'll be there. 이것은 빌보드 핫 100 차트, 진입과 함께 모두 1위를 기록하는 진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냥 천지차로 바뀝니다. 임수원도 좋거든요. 또 재생이 또 들어왔어요. 개수원도 좋아요. 네. 자, 이 개수는 재생 본다 때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운도 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세부터 18세 사이에 잭슨은 또 4장의 솔로 앨범을 발매합니다. 자기 이제 그때 이제 그룹을 하다가 솔로로 발매하게 됩니다. 이때 벤이라는 그 싱글 앨범은 빌보드에서 1위를 기록하고 마이클 잭슨의 유년 시절을 상징하는 곡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 그 뒤로 계속 잘 나가요. 자, 갑대운도 아주 잘 나갑니다. 이때는 갑목이 무토를 치고 들어왔는데 경금이 그냥 박살 냈어요. 그래서 이때도 잘 나갑니다. 계속 잘 나갔어요. 자, 을축대운을 접어들면서 이제 꺾이기 시작하는데, 꺾인 이유는 뭐냐? 자, 을목이 들어와서, 정관이 들어왔어요. 정관이 들어와가지고, 식신하고 합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식신격이 묶인 거죠. 아까, 양일간의 경우, 식신과 정관이 합하면 성격된다 그랬죠? 그런데 이건 사주 원국에서 얘기고, 운에서 들어오는 것은 그냥 둘 다 묶인 거예요. 정관도 묶여버렸고, 식신도 묶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정관이 묶이면, 관제가 발생한다. 관제. 손제. 격이 묶여도 마찬가지. 길격이 묶여도 관제, 손제. 그 다음에 건강 이상, 뭐, 사고, 그 다음에 소송, 관제도 소송이 들어가죠. 이런 게 휘말리게 됩니다. 이런 게 휘말리게 되면은 극도로 사람이 위축이 되고 일이 잘 안 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을 때문에 그런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을 때문에, 을 때문이니까 45세, 45세, 48세 사이에 이 시기가 그런, 뭐, 운이 왔는데, 성추행 사건. 성추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결국은 무죄를 받긴 해도, 이 시기에 정신적인 그 압박감, 유명인이 성추행에 사건에 연루됐고, 법원에 출두해야 되고, 모든 팬들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런 압박감은 일반인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힘든 시기를 겪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을대운이 넘어가면 축대운이 내려옵니다. 자, 축대운. 축대운에 결국 죽게 되는데요. 죽게 되는데. 자, 축대운은 왜 죽느냐?
여기서 축술 형사를 만들어 둡니다. 여기서 축술 형사를 자, 그 더구나 기축년에 죽었어요. 기축년. 이때도 축토가 또 하나 들어와서 또 행사를 또 만들어. 자, 행사의 2중 3중을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 사중의 행사를 작용을 하거든요. 자. 축술 행사는 수가 강해요. 수가 강해. 이 사중은 수의 장생지고 임수까지 투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중은 행사를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축중 개수가 술중 정화를 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사이 지금에서 이 시기에 기축년에 결국은 플로포폴의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유명한 음악가를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가를 잃게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마이클 잭슨이 사망을 했습니다. 사주는 참 좋은 사주예요. 병화대운도 나쁘지 않거든요. 이 축대운을 못 넘기고 가는 거예요. 병화대운도 나쁘지 않고 병인 정묘대운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병화대운이 와서 경금을 깨러 들어오지만 임수가 다 막아주고 있고, 그렇죠? 임수가 막아주고 있고, 그 다음에 정화대운에서 또 정경을 때려 들어오나 여기서 임수하고 합을 해서 또 작동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 운이 좋다 하더라도 이런 나쁜 운을 이렇게 만나면 사람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는 분은 제가 제 경험으로 보면 첫째는 형살, 자기 명을 다해서 죽는, 뭐 나이가 80 넘고 90 넘어서 죽는 거는 이런 형살이나 이런 작용 안 해도 죽을 때 되면 죽습니다. 괜찮은 오늘도 죽어요. 그러나 이와 같이 요절한다든가 일찍 좀 더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죽게 되는 경우는 첫째 형살이 작용. 형살이 작용하거나 형살이 강해진 때. 이제 현관이 작용하거나 현관이 강해질 때. 자, 그 다음에 정관이 묶이거나 이런 운에 주로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또 하나가 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지냈던 마이클 잭슨. 참 아쉬운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황교안 전 총리가 지금 정총리가 지금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지금 생일인지 양력인지 음력인지가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참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좀 정확하게 이 한교환 지금 전 총리에 대해서 사주를 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좀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제가 한번 사주를 검토를 해서 한번 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이클 잭슨에 대해서 통변을 해봤습니다.